안녕하세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실용음악 계열 20학번 보컬 전공 구민지입니다. 네, 갑자기 제가 제 소개를 왜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수시기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제 입시썰과 그리고 입시곡을 풀어드리려 오랜만에 제 소개를 해봤습니다. 바로 제 입시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not long ago You called me hysterical I finally figured it out And I should be staying The way you love to rain on But me Don't turn around and call me your queen To let us see The way your strings All the party springs And I give you everything I'll give you everything, baby Baby, I'll deny Deny give you everything I got the best of you, baby Baby, I'll deny you You crown me on my shoulder Baby, I'll hold me till it's over Well, you hold me, just remember I gave you everything Deny 네, 동아에서 제가 20살이었었던 19년도 수시에서 아깝게도 예비 2번을 받고 그 다음해인 20년도 수시에서 최초합을 받았었는데요. 예비 2번을 받았었던 곡으로 그 다음해인 20년도 수시에서 동아에서만 그 곡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다른 메인이 있었지만 그 곡보다는 동아에서 메인으로 했던 곡에 좀 더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도박 아닌 도박을 했었답니다. 네, 우선 예비 2번을 받았었던 그 19년도 수시에서는 1차에서 메인곡 완곡하고 그리고 가요를 요청하셔서 유성은의 올리유라는 곡을 완곡하고 나왔었고요. 그러고 1차를 붙고 2차에서는 총 3곡이었기 때문에 1차에서 한 2곡과 그리고 투이밤이라는 곡을 하고 난 후에 모드 스케일과 코드, 화성학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간단한 질문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하고 내 시험이 끝이 났었어요. 이때 아쉬웠던 점은 질문에서 제가 시간을 너무 길게 끌기도 하고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횡설수설하고 시험이 끝이 났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온 직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께서는 이런 후회가 없도록 예상 질문들을 이제 바탕으로 답변을 조금이나마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때는 이제 일반 전형 여자 4명 모집에서 예비 2번을 받았고 저는 완전히 멘탈이 나갔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멘탈이 나갔을까 싶어요.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았고 남은 정시에서 이제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성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서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준비를 제대로 이제 거의 못하고 이제 동덕여대 이제 예비 6번을 받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다니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학교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입시 생각이 없이 이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여름방학 7월쯤에 제 담당 선생님께서 갑자기 전화로 사랑의 맴매를 주시고는 당장 준비하자고 하셔서 많은 고민 끝에 다시 제가 입시판에 뛰어들게 되었답니다. 졸업자 전형은 졸업하고 나서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저는 그때 알고 있었어서 수시에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맛만 보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동아는 졸업 예정자도 졸업자 전형을 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졸업자 전형을 남녀 합쳐서 2명밖에 안 뽑더라고요. 차라리 일반 전형 여자 4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다른 특별 전형이 있으면 무조건 특별 전형으로 넣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그냥 정시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졸업자 전형으로 시험을 치게 되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0년도 이제 수시가 다가왔는데요. 이제 동아 수시 1차에서는 두 곡을 불렀었어야 됐었어요. 그 해에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전년도 수시 때 했던 곡 디드나이, 폴킴의 초록빛을 불렀고요. 다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이제 가요 한 키만 더 올려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폴킴의 초록빛을 한 키를 더 올려서 불렀었어요. 그때 이제 반주자님께서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반주 실수에 이제 개의치 않고 쭉 부르고 1차를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1차 합격을 하고 나서 2차에서는 이제 또 총 3곡 디드나이와 그리고 가요를 바꿔봤어요. 고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바램이라는 곡을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투이방 이렇게 총 3곡을 불렀고 그 전년도 일반 전형 때와는 다르게 그냥 나이 그리고 실용음악과를 나왔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러고 생각지도 못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입시곡 준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시창, 화성학 공부,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중요해요. 우리 제자님들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시험도 치르고 계실 텐데 제 입시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